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입니다. 충주시 체육회가 지난 11일 내년 1월 처음으로 진행되는 민선체육회장 선거를 위한 임시이사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임시이사회에서는 회장 선거관리 규정, 선거관리위원 선임 동의 등의 준비를 마치고 7인 이상 11인 이하의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선거일 결정을 비롯한 선거 인수 배정, 선거 임명부 작성, 당선인 결정 등의 업무 추진 방향을 정했습니다. 충주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체육단체장 겸직을 금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공포에 따라 내년 1월 15일 이전까지 민간회장을 선출해야 하며 첫 체육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오는 2023년까지입니다. 이상 한국방송통신사 뉴스였습니다.